미친 기술과 재능을 가진 어나더 레벨 사람들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시작합니다. 두 운전자는 어나더 레벨의 운전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. 여성이 당신에게 팔씨름 시합을 제안한다면 당신은 응하시겠습니까? 예술가는 나무 판자와 돋보기만으로 걸작을 만들어냅니다. 어나더 레벨의 킥보드 실력인데요. 가장 친한 친구들 사이에는 그들의 행동 중 일부를 동기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.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운동을 하려면 단합이 잘 맞아야 할 것 같은데요. 중력의 힘을 무시? 매트릭스의 실제 네오가 나타났습니다. 남자의 손은 강철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.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벽돌을 부수는 그의 능력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? 여성은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? 아니면 이 순간까지도 다 계산을 하고 있던 것일까요? 모든 이들이 파티에 필요로 하는 친구일 것입니다. 이 가게 주인은 분당 250개의 도넛을 만들어냅니다. 진정한 마스터란 한 번의 드로우에 두 골을 넣는 것입니다. 남자는 장애물 앞에서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보드를 타는 진기한 장면을 뽐냈습니다. 이 가게에는 엄청난 디저트가 있습니다. 이걸 주문한 사람도 궁금해지는 순간인데요. 어떻게 그렇게 강한 손가락을 가질 수 있을까요? 그는 100kg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. 보도에 따르면 그녀의 모든 가구는 사실상 케이크라고 합니다. 이 게이머는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해냈습니다. 게임에 효과가 있을까요?
아이는 닌자 기술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. 이렇게 많은 훌라후프 돌릴 수 있는 분, 손. 타잔이 언제부터 청바지를 입기 시작했죠? 미장의 달인. 정확도의 달인이랄까요? 이 사람들은 농구의 실증이나 트램폴린 위에서 농구를 하기로 했는데요. 이 아이디어 마음에 드나요? 미스터 크랩 씨는 햄버거를 더 많이 팔기 위해 이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. 엄마의 힘은 위대합니다. 이 남성은 골프 코스를 방문할 시간이 없어 집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만들기로 했는데요. 약간의 훈련만으로 그는 아마 가장 어려운 홀에서도 득점할 수 있겠는걸요. 이 여성은 작은 수영장에서도 인상적인 기술을 자랑할 수 있는 어나더 레벨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마치 점프 버튼을 누른 것 같아 보입니다. 별걸 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남자입니다. 두 발로 말이죠. 스파이더맨인가요? 남자는 집을 떠나지 않고 밖에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. 어나더 레벨의 포장 기술 달인입니다. 거리 고개사는 단지 그의 힘에만 의지해 놀라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. 예술가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단지 이 두꺼운 책 한 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요. 음주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. 농구 선수의 묘기도 묘기이지만 카메라맨 또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운동을 하는 데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강한 동기부여만 있으면 가능하죠. 한 손으로 매듭 짓기 가능한 분.
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